예, 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여준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이제 통상정책 때문에 이제 연일 말들이 많은데, 트럼프 정부의 이제 통상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상정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USMCA, 흔히 이제 나프타 재협상을 지금 이제 USMCA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이제 또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통상 갈등, 이 어떻게 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겼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먼저 이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나프타 재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통상 갈등,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통상정책의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 두 개에 나온 이제 그래프는 이제 그 트럼프 통상 정책, 이제 다잘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 정책이 이제 왜 발현이 되었나, 요거를 이제 좀 나타낸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 추이를 1980년부터 뭐 2016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뭐 1980년 정도에는 이제 좀 부침이 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000년대 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급격히 미국 내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죠. 물론 이제 제조업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어느 나라건 이제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제조업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80년대 경제가 거의 이제 완전히 발전이 된 상황이고 선진 경제라고 이제 분류가 되었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대 굉장히 많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600만 개가 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600만 개 일자리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감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유무역 때문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미국 중서부의 매뉴팩처링 벨트,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매뉴팩처링 벨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산업화, 공업화의 이제 선두주자였던 그 매뉴팩처링 벨트가 러스트 벨트화 됐죠. 그쪽 이제 산업이 이제 쇠퇴하면서 이런 일자리 감소도 동시에 일어났고요. 그런 그 지역, 그 산업에 이제 종사하던 그 노동자들이 불만에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자들을 필두로 이런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자유무역 때문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그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미국 불평등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는 뭐 지니 계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미국 상위 10%의 소득 대 미국 하위 10% 소득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소득 분포 상에서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액수, 그다음에 이제 하위 10%가 벌어들이는 액수의 이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역시 197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꾸준히 이 수치가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혹은 상위 10%의 소득이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턴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이 좀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지니 계수도 뭐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역시 이제 크나큰 미국 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죠. 물론 이제 불평등 심화는 꼭 미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좀 더 이제 그 심한 상황이죠. 이 불평등 심화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와 이제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가 뺏기고 특히 그 일자리 중에서 이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뺏기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학계에서는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학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유무역 뿐만이 아니라 기술 발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다시 말해서 이제 1970, 80년대부터 IT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제조업 일자리 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일자리 수는 줄게 된 거다. 또한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그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노동자 혹은 이제 스킬드 레이버라고 하죠.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이제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된 거다. 라는 이제 그 주장이 이제 주를 이룬 반면에 정치권에서는 기술 발전을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기는 좀 힘드니까 자유무역을 희생양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20세기 후반에 자유무역 혹은 무역 자유화를 이제 선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오면서 이제 약간 좀 극대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뭐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불공정 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은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만 문제는 불공정 무역이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교육국들이 불공정 무역을 행하고 있다. 미국에 해가 되는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이제 먹혔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변의 결과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그런 이면에는 약간 이런 미국 내에 이제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이 있다.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그 통상 정책이 이제 개진이 되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개진이 됐지만 키워드 몇 개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에서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이 됐다. 여기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이전에 그 미국의 이제 통상 정책을 좀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제 20세기 중후반 들어서 이제 무역 자유화의 이제 뭐 선두주자로 어떻게 보면 선도자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행태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980년대 이제 일본이 한참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기 전에 일본이 한참 잘 나가고 이제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을 했을 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대일본 그런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던가 뭐 70년대에도 뭐 그런 정책을 계속 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 저기 자유무역을 그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썼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행해지던 보호무역주의 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전환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부터 이제 자신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쓰겠다.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고, 실제로 지금 집권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많은 정책들이 행해졌죠. 그거는 이제 좀 자세히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한 명이 이제 피해를 보면 한 명이 득을 본다. 그래서 이제 합으로 따지면은 제로가 되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로섬 게임인데, 이걸 이제 트럼프의 생각에 적용을 해보면,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무역적자를 보는 거는 미국 경제에 해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어느 나라건 무역흑자를 보는 것은 경제에 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 무역 적자라는 게 이제 뭐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당장은 그 상품을 파는 것보다 이제 사들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밖에 이제 무역 적자를 본다는 것은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득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적자는 무조건 해가 되는 것, 흑자는 무조건 득이 되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유럽의 이제 중상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크나큰 무역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본인은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적자는 바로 이제 일자리 감소와 직결이 된다라는 또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자주의에서 상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자주의라는 거는 WTO 체제. 그러니까 WTO 체제라는 것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통상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후반에 나타난 국제통상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이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관세를 낮추고, 그 밖에 이제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을 또 낮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WTO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150개 국가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자주의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그 국제 통상 규범을 다자주의 체제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다자주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자주의 대신 상호주의 혹은 이제 양자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1대1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통상 규범을 정하고 무역 협정을 할 때 그런 그 WTO라는 다자주의 체제 혹은 꼭 WTO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여러 이제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체제보다는 1대1, 뭐 미국 대 한국, 미국 대 일본 이런 식의 이제 양자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된 이면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뭐 힘이 세고 이제 강대국이라고 해도 다자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미국이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150개 국가들이 이제 동시에 참여하는 뭐 참여해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될 때는 미국이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데, 만약 양자주의로 이제 그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훨씬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제 바게닝 파워가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바게닝 파워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속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의 이제 다자주의 체제인 TPP에서도 이제 탈퇴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환율 조작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다 연결된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은 이제 불공정 무역의 피해자였다라는 생각이 이제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또한 환율 조작,
중국을 비롯한 한국도 여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 미국의 교육국들이 자신들의 환율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물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수출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다라는 생각을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집권 현재 한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행한 통상 정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공정 무역 근절 및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자주의 거부 양자주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책들을 펼쳐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중국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그 불공정 무역에 대한 그 가해자로서 가장 큰 가해자로서 이제 중국을 지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이제 기술 강국으로서의 부상까지 이제 견제를 한다는 측면으로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린 나프타 재협상, 그리고 이제 한미 FTA 역시 이제 개정 협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상법들을 발동을 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했는데요. 이런 측면, 이런 그 정책들은 불공정 무역 근절과 이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게 이제 또 관세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만을 대상으로 이제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서.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와 중국의 이제 기술 강국 부상을 견제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다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자주의의 상징인 WTO를 이제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를 그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는 이제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위협을 했고요. 뭐 현재 아직 물론 이제 탈퇴는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만은 계속 WTO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견제를 하고 있고,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WTO 상소기구의 수석위원 임명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WTO 상소기구라는 게 그 어떤 나라 간에 이제 무역 분쟁이 있을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무역 분쟁이 있고 이제 둘 다 이제 납득을 하지 못할 때 WTO에 제소를 하면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혹은 판정을 통해서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WTO가 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판정을 내리는 수석위원, 뭐 재판관으로 보시면 되죠. 임명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7명의 위원이 이제 활동 중인데, 지금 아마 현재로서는 3명이 지금 그 위원의 이제 정원은 7명인데, 지금 현재 3명만이 남아있는 상태고, 4명을 추가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제 계속 그 심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이제 정족수, 미달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WTO를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자주의의 상징인 WTO를 견제하는 한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호주의 혹은 양자주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미일 양자간 무역 협정을 지금 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데, 미국이 워낙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미일 양자 협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영, 미 EU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자간 협정을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나온 그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제재 조치를 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에 이제 집권을 했고요. 그 2017년 한 해 동안은 실질적인 조치는 뭐 특별히 없었습니다. 뭐 이제 그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한 것 빼고는 이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는데, 그 기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 기간,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들어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제재 조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2018년 10월에, 2월에 나온 201조 발동이죠. 그래서 이제 대상 품목은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가정용 세탁기가 있었는데, 이 20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서 국가의 산업이, 특정 산업이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불공정 행위가 없어도, 그러니까 상대 교육국에 불공정 행위가 없어도 발동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무역주의와는 굉장히 반하는 조치, 그리고 이제 뭐 최근 20, 30년 동안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은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 패널, 가정용 세탁기, 근데 특히 이제 가정용 세탁기 같은 경우는 한국 이제 삼성 LG 제품을 겨냥해서 했고요. 요 대상 국가는 이제 일부 뭐 캐나다 등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이제 수입품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232조입니다. 232조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서 그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발동하기 힘든 조치 같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의 발동되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TO가 이제 1995년에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전무한 조치인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발동을 했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발동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했고요. 각각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씩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관세를 안 물리는 대신에 쿼터,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수출액에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액 이상을 수출하게 되면은 고관세를 에 직면하게 된다. 약간 이런 이 쿼터에 직면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32조 관련해서 가장 또 이제 지금 현재 핫한 이슈가 자동차 관련 232조입니다. 이건 아직 이제 발동은 안 됐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요. 그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이제 발동이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그 큰 자동차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한국 자동차에 25%씩의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큰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발표가 내년도 뭐 초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그 한국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301조. 요거는 이제 앞서 이제 두 조치가 중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온 조치였다면 이 301조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나온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1조도 이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발동이 되었는데요. 그 뭐 요거는 좀 더 그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반적인 트럼프 그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통상정책, 그 무역제재 조치였고요. 그럼 이제 그 주요 그 통상정책 중에 하나인 나프타 재협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프타 재협상하고 이제 USMCA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나프타는 원래 이제 1994년에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북미에 있는 세 나라가 이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재협상을 해서 이제 내용을 개정을 함으로써 나프타 1에서 2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지에서는 나프타 2라고 안 부르고 USMCA 다시 말해서 U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USMCA라고 표현을 했고요.
먼저 이제 재협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선거 캠페인 기간부터 나프타 역시 미국에게는 굉장히 해가 되는 협상이다. 나프타로 인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고 있고 미국이 심각한 무역 적자를 좀 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대멕시코 무역 적자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멕시코를 특별히 좀 겨냥한 그런 말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나프타 재협상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하자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킨 거죠. 나프타 재협상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프타 재협상은 이제 작년 2017년 8월 16일 날 이제 세 나라가 모여서 이제 돌입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2017년 8월에 시작해서 그 연내 타결을 목표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국이 너무 자기네들 주장만 하다 보니까 연내 타결은 안 됐고 올해 들어서 최종 타결된 거는 이제 올해 9월 30일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요 중간 과정을 좀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먼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제 세 나라가 동시에 모여서 그 협상안을 좀 논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큰 진전이 없자 2018년 7월 들어서 미국이 이제 각개격파를 시작합니다. 캐나다를 이제 먼저 제껴놓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멕시코 간에 양자 간에 협상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멕시코 간에 협상을 타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는 이제 내버려 두고 미국이 이제 캐나다와 또 이제 양자 간에 협상을 벌여서 한 달 후인 9월 30일 날 이렇게 캐나다와도 이제 타결을 함으로써 그 USMCA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제 미국이 취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상호주의, 양자주의 선호 입장과도 좀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나프타, USMCA도 3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기들의 이제 바게닝 파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약간 각개격파 전략을 좀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먼저 멕시코를 상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를 상대를 한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새로운 협상이 타결이 돼서 USMCA가 혹은 나프타2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좀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제 미국과 멕시코 타결 후에 캐나다와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미국과 캐나다 그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달 만에 되게 빨리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캐나다 간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일단 유제품 시장이랑 이제 분쟁 해결 기구 절차, 그거 두 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유제품 시장은 이제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 꾸준히 이제 불만을 제기했던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캐나다라는 나라가 자국의 이제 유제품 시장을 굉장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공급 관리 체계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생산량 자체에도 이제 쿼터를 줘서 그 자국 내 이제 이 유제품 업자들의 생산량을 컨트롤을 하고요. 두 번째로 물론 이제 수입에도 이제 쿼터를 줘서 수입을 이제 좀 제한을 둠으로써 자국의 이제 업자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을 했고 이번 그 미국 캐나다 간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도 니네 이제 유제품 시장을 개방을 해라 라고 이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보호 정책은 그 역사가 굉장히 긴 거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전문가들의 예상이 지배적이었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약간 양보는 했지만 그 큰 수준의 개방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캐나다 전체 그 유제품 시장의 한 3.6%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개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CPTPP에서 개방한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이고 동시에 미국도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랑 비슷하게 자국 유제품 시장을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하면서 이제 캐나다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합의를 하면서 미국의 그 유제품 시장 개방도 같이 이끌어낸. 어떻게 보면 이제 애초에 이제 미국이 의도한 바대로 목표를 달성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분쟁 해결 기구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미국의 불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프타에는 이제 분쟁 해결 기구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나프타 내 국가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상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나프타 내에 설치된 분쟁 해결 기구에 의해서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분쟁 해결은 이제 WTO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WTO에 이제 제소를 하면은 보통 한 3, 4년 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정까지 일단 시장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실제로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프타 분쟁 해결 기구는 훨씬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 기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그 불만을 갖게 된 그 이후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캐나다가 연목 목재를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목재 수출을 많이 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 목재 수출에 대해서 반덤핑 그 관세를 매겼죠. 매겼고 이제 캐나다는 관세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 나프타 분쟁 해결 기구 절차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한 결과 이 분쟁 해결 기구 절차에 의해서 캐나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네다섯 차례 계속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캐나다가 반덤핑 관세를 맞고 나프타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를 하고 이 나프타 분쟁 해결 기구는 캐나다의 손을 들어주고 한 네다섯 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협상에서는 이 분쟁 해결 기구를 없애자라고 이제 캐나다랑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역시 그냥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랑 미국 사이에서의 이제 협상은 미국에게는 불리하게 반대로 이제 캐나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좀 그 결론이 났는데요. 뭐 이거는 아마도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약간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양보를 좀 많이 하면서도 이제 빨리 캐나다와 협상을 타결을 하고 나프타 2 혹은 USMCA 체제를 빨리 출범을 시켜야겠다라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보통 이 그 무역 협정이 탄생을 하고 그게 이제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치면 미국 역시 이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이제 타임테이블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그 예정대로 밟아가기 위해서는 캐나다와의 협정을 9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빨리 이제 협상 자체를 타결을 해야겠다. 그런 입장이 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이제 뭐 배경이 있고요. 그 나프타 재협상의 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그 무역 협정이 생기고 그 무역 협정에 의해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수출하는 상품의 가치의 일정 비중 이상이 그 무역 협정을 체결한 역내 국가들에 의해서 생산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비중, 방금 말씀드린 비중을 역내 가치 비율이라고 칭합니다. Regional Value Content 약자 RVC라고도 이제 칭하는데요.
무관세 혜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자동차, 그 교역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RVC, 영내가치 비율이를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영내 부가가치 비율이 62.5%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이제 멕시코가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이 자동차 수출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가치의 62.5% 이상은 미국,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그냥 외국 거 그냥 들여와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나프타, USMCA 국가들이 만든 자동차를 수출을 해라. 그리고 수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율을 높인다는 거는 너네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2.5%였던 비율을 75%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부품이 이제 한국에서 수입이 되고 멕시코에서 조립이 된 그런 자동차들은 이제 무관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게 가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일단 요 그 비중이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도입된 비중이 노동가치 비율이라는 겁니다. 레이버 밸류 컨텐트라는 건데 이 원산지 규정에 의한 영내가치 비율은 모든 무역협정에서 이제 포함한 그런 조항이라고 보면은 요 노동가치 비율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 전에 이제 무역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신개념인데요. 요 LVC에 의하면 이제 자동차 구성품의 40%는 시간당 임금이 최소 16달러 이상인 근로자에 의해서 생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하기조차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이제 멕시코가 뭐 그 멕시코 현지 이제 포드 그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자동차 완성품을 이제 미국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그 자동차 가치의 40% 이상은 시간당 임금이 16달러 이상인 근로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자동차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한 28불, 시간당 28불 정도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가 한 2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는 물론 요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멕시코죠. 멕시코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저개발 국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 수준도 낮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한 그 자동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한 4불에서 8불 정도.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제 이 16달러를 못 맞추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자동차의 많은 부분이 멕시코에서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무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분히 멕시코를 겨냥한 조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멕시코한테는 불리한 조항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불리함을 감수하면서 멕시코는 왜 이 협상을 받아들였냐. 이런 건 또 딴 문제이긴 한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애초에 이제 멕시코 정권이 원래 이제 우파에서 지금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7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그 대선에서 이제 오브라도르라는 좌파,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좌파 후보가 이제 한참 우세할 때 이제, 그 성향이 좌파이기 때문에 나프타 재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예상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불구하고서라도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 나프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프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이제 멕시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프타가 만약 깨진다면 멕시코 경제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런 조금은 자잘한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나프타 자체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그런 유인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 정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좌파 정권은 뭐 여느 좌파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권, 노동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달러 최저임금 이 조항이 당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피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멕시코 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오브라도르 좌파 정권의 좀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멕시코도 협상에 임했고 이제 타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요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업체들이 멕시코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기아차가 이제 주로 진출을 해 있는데요. 당장 이제 기아차가 거기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이제 미국 혹은 캐나다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조항들의 이제 적용을 받게 되죠. 특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역내 가치 비율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노동 가치 비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이제 크게 좀 잘 살펴봐야 될 상황이고요. 뭐 요 내용들은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세부 내용들인데요. 만약 이제 멕시코산 자동차가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제 무관세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대신에 MFN 관세율 2.5%를 적용받는다. MFN 관세율은 이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간단히 생각해서 이제 무관세 다음으로 이제 좀 낮은 관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WTO 회원국들끼리는 대부분 이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노동 가치 비율 이런 거를 충족을 못 시키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제 무관세 혜택을 못 받더라도 그냥 2.5% 관세를 내면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부속 소환, 그 사이드 레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232조, 자동차 232조에 대한 조항도 이제 삽입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232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232조 그 관세를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미국이 부과하기로 만약 결정을 한다면 이 USMCA 하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뭐 명시해 놓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기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 연 260만 대까지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뭐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규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좀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투자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뭐 다시 말해서 ISDS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ISDS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외국 투자 기업이 외국 기업이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 미국의 어떤 제도나 규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 이럴 경우 이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다. 입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한미 FTA 할 때도 굉장히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좀 문제가 많았던 조항인데요. 근데 이제 이 ISDS 그 범위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ISDS의 남용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축소를 했고요. 이 배경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측의 이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 노조들이 이제 이 ISDS 조항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환경단체들이 ISDS 조항이 유지된다면 환경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조항을 없앨 것을 계속 이제 로비를 했고요. 그게 아마 받아들여져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이 범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무역인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디지털 무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새로운 통상 이슈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실제로 통상 혹은 무역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제품을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로 날라서 이제 받아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무역의 개념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거 미국 회사인데 다운받아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한국에서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이런 무역, 이런 형태의 무역들은 뭐 실제로 이제 뭐 피지컬한 운반 이런 거는 수반하지 않지만 엄연히 무역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무역에 대한 다른 형태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나프타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디지털 무역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정이 없다가 이제 디지털 무역이 혹은 디지털 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양이 늘어나면서 그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 규범이 이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범은 뭐 나프타, USMCA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체결되고 있는 모든 무역협정에 그 별도 조항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요 내용이 이제 지식재산권. 역시 좀 굉장히 새로운 통상 이슈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무역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지식재산권의 보호, 혹은 그 지식재산권을 어겼을 때 어떤, 제약,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규정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디지털 무역이 또 활성화되고, 뭐 다양하게 이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그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조항들이 이제 새로 생겨났고요. 아무튼 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관련해서는 그 지금 현재 나온 그 USMCA가 가장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이제 노동 부분인데요. 이제 노동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몇십 년간 계속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제 좀 계속 요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그 개발도상국이 아무래도 이제 노동권 이런 게 이제 선진국보다 덜 좀 약하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런 그 느슨한 노동법 혹은 약한 노동권 때문에 그 불공정 무역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 개발도상국에서도 더 이제 강화된 노동법을 제정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계속 그 이슈가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USMCA에서도 좀 더 강화된 그런 노동 분야를 노동 분야 규율을 그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USMC가 가장 이제 강화된 노동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역시 이것도 역시 멕시코를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 훨씬 멕시코가 노동권이 약하고 느슨한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그런 노동법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나오는 불공정 무역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환율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국들이 의도적으로 환율 조작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중국이 자신들의 위안화를 평가절하를 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신들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무역 적자가 큰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환율 조항을 집어넣은 건데요. 그래서 환율 조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제약이 가해지고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율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게 이 환율 조작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환시장에서 이제 정부 당국이 개입하고 뭐 이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그 개입 관련해서 이제 투명성을 계속 높이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환율은 이제 대부분 그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요거를 따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어떤 게 이제 적정 환율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기도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런 그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환율에 대한 조항이 좀 더 강화됐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이게 새로운 조항인데 비시장 국가와의 FT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되게 샤킹하게 좀 받아들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비시장국, 일단 비시장국이 어떤 나라들이냐. 중국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 나라별로 좀 정의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냥 그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WTO에 의해서도 이제 비시장 국가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USMCA 회원국들이 비시장 국가 뭐 혹은 중국과 이제 FTA를 맺을 경우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를 명시해 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먼저 예를 들어 멕시코가 중국과 이제 FTA를 맺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협상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그 나머지 회원국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한테 우리 이제 3개월 후에 중국이랑 FTA 협상을 시작할 거니까 알아둬라.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 기간에서 중에서도 그 협상 내용을 최대한 많이 그 나머지 회원국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협상 뭐 협정문 뭐 협상 체결 이제 그 사인 그 전에 이제 협정문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뭐 주권 침해로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좀 그 재미있는 점은 만약 이제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을 한다. 체결을 하고 이제 FTA가 발효가 됐을 경우 나머지 국가들, 미국, 캐나다는 멕시코를 USMCA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통보를 하고 멕시코와 이제 더 이상 그 자유 무역 협정을 유지하지 않는다. 멕시코를 쫓아내고 미국, 캐나다 우리 둘끼리만 할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그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다시 말해서 그 우리 USMCA 회원국들은 비시장 국가 혹은 중국이랑은 FTA 하지 말아라. 거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이랑 FTA 하면은 너를 쫓아낼 수도 있다. 약간 이제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을, 그러니까 미중 통상 갈등이 있고 그것에 따른 이제 중국 견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조항은 이제 미국이 앞으로 체결할 뭐 지금 미일 FTA도 지금 뭐 협상 저기 논의 중이고요. 미영 FTA, 미 EU FTA 다 지금 논의 중인데 향후 미국이 체결할 FTA도 이 조항을 지금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나프타에 대해서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이제 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이 USMCA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이제 구체적인 협상 결과로 이제 발현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조약입니다.
물론 이제 한미 FTA 그 재협상 개정 협상이 그 전에 있었지만 뭐 크게 이제 뭐 대폭 수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USMCA가 어떻게 보면 그 최초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의 이제 사상이 잘 반영이 된 그런 이제 협상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미중 통상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영향인데요. 아무튼 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언론에서 많이 접해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지금 미중 통상 갈등이 고조에 이르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그 G20에서 이제 그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일단 좀 휴전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약간 좀 그 미중 무역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그 중국이 그 6.25 한국전쟁에서 이제 북한 쪽을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적대국으로 남아 있었고, 1970년대까지 거의 어느 수준에서 이제 교역도 안 하다가, 1970년대 들어서 그 닉슨 대통령이 이제 핑퐁 외교, 흔히 이제 핑퐁 외교라고 불리는 그 외교를 통해서 그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했고,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양국 간의 교역도 이제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1980년대 중국의 이제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 전 세계에 자신들의 시장을 상당 부분, 개방을 했고, 교역도 역시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죠. 근데 1990년대에 이제 잠시 위기가 있었는데,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그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좀 가하려고 하다가 그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 2001년이죠.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완전히 편입이 됐고 그에 따라서 그 미중 간의 교역이 훨씬 더 활성화됐습니다. 뭐 옆에 그래프는 이제 그 미중 양국의 이제 무역 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 대중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노란 선은 이제 중국 측 통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 빨간 선은 미국 측 통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약간 양국 통계 차이가 좀 있죠. 뭐 빨간 선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측 통계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0년대 초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980년대까지 중반까지는 거의 무역 수지가 크게 그게 한마디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큰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가 1980년대 후반 뭐 한 90년대부터 들어서 무역 수지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 그래프는 이제 그 2000년대부터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2000년대 들어서도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시점에서 봐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급속도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무역 수지 적자국 1등을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그 무역 수지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그렇게 겨냥해서 제재 정책을 펴는 것이 이제 이 무역 수지 적자를 보면은 뭐 이해가 그렇게 안 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요 수출 국가를 보면은 이제 뭐 캐나다, 멕시코가 1,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캐나다, 멕시코는 뭐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나프타, USMCA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접한 이웃 국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 교역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중국이 수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크다는 것은 미국이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미국의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수출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장 큰 품목이 항공 제품 및 부품. 여기서 이제 보잉사에서 수출하는 비행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행기 한 대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무튼 그 대수로 많이 수출을 안 해도 이제 그 전체 액수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두. 대두가 이제 콩입니다. 콩. 그러니까 농산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그 농산품에 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대두가 그 제2위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그 중국에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또 부과했죠. 그 중에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주요 품목들 중에 하나가 콩, 대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그 내의 그 콩 생산업자들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 품목과 보복 관세 품목이 이렇게 다 그 어떤 제품을 많이 수출이 파냐 이런 거 이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이 어떤 제품들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냐 요거를 좀 보면은 1등이 이제 방송 및 통신 장치인데 여기는 뭐 휴대폰 이런 게 이제 포함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이제 뭐 아이폰 이런 뭐 다양한 스마트폰에 이제 조립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이제 중간재 같은 경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일본, 대만, 한국,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완성품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턴이고요. 그 밖에 뭐 컴퓨터 장비, 반도체 뭐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대중국 관세를 매길 때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매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의 국가별 무역 적자 규모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압도적 1위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한 3,500억 불 정도 되고요. 2등이 멕시코인데 뭐 한 6,700억 불 정도 되는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의 뭐 한 6, 7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제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멕시코, 일본, 독일은 이제 대동소이하고 이탈리아,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요 그림만 보더라도 이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는 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중 통상 갈등을 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좀 보자면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통상 경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통상 정책의 그 통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살펴본 이제 무역 적자, 큰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불공정 무역을 근절한다는 측면, 이 불공정 무역은 좀 바로 뒷장에서 이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통상 정책을 얘기하면은 다자주의 지향, 양자주의 지향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TPP 탈퇴, 요거는 이제 TPP라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그 태평양 인근 그 연안에 있는 혹은 태평양을 그 공유하고 있는 그 미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들이 이제 맺은 다자 형태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빠져 있었고요. 미국이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그 중남미 국가들, 멕시코, 뭐, 칠레 이런 나라에 들어가 있고, 아시아에서도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TPP를 이제 오바마 정권 때 이제 추진을 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TPP는 미국한테 해가 된다. 다자주의이고, 이제 전혀 이로운 협정이 아니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탈퇴를 했고, 이제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이제 11개국이 남았죠. 그 나머지 11개의 국가들이 이름을 약간 바꿔서 CPTPP로 이제 다시 타결을 해서 아직 이제 뭐 출범은 정확히 안 했는데 내년 초에 이제 아마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제 TPP를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TPP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오바마가 애초에 이제 이 TPP를 추진한 이유는 이제 그 피벗 투 에이시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적인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이제 경제 협력 혹은 경제 공동체 설립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약간 좀 등한시되어 있던 미국의 이제 아시아로의 회귀, 그 아시아 중심의 정책을 좀 더 강화한다. 약간 이런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욱더 중요한 그런 그 협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약간 좀 무시를 한 채 이제 탈퇴를 한 거죠. 뭐 그 밖에 이제 나프타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양자주의, 혹은 이제 무역 적재 해소를 위한 그런 미국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견제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경제 외교 안보 측면이 동시에 고려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거의 G2라고 불릴 만큼 미국을 이제 추격을 해 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슈퍼파워 그 위치를 유지하는 거에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무역 적자 해소라는 측면에서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의 일부로 이렇게 이제 그 경제적인 제재를 혹은 이제 그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살펴본 이제 그 301조를 통한 이제 관세 부과 이런 게 이제 경제 그 통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제가 이쪽 부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방 수권법을 좀 더 강화해서 남중국해에서 이제 활동을 견제한다든지 뭐 지금 현재 미국이랑 이제 대만과의 이제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좀 자극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있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틀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 미중 갈등 혹은 미중 통상 갈등, 그러니까 미중 갈등 전반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그 통상 갈등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면 일단 그 무역 적자가 일단 크다는 건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조치가 이제 301조 조치입니다. 301조를 통해서 이제 중국 수입품에, 중국산 수입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그 중국의 이제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와 관련된 그런 불공정 관행들이 뭐가 있냐. 이걸 좀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그 투자 관련해가지고 합작 벤처 요건이라는 그 관행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적용되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그 중국 내에 진출해서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단독으로는 안 되고 중국의 기업과 합작 벤처를 설립해서 중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기술, 대부분 이제 최첨단 기술이겠죠.
최첨단 기술을 그 합작하고 있는 중국 기업으로의 이전을 그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약간 그런 관행.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승인 절차를 밟는데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굉장히 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과정에서 뭐 역시 이제 또 기술 이전 혹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별적 기술 인허가 기준 적용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차별적인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작 벤처 요건에 의해서 미국 기업, 중국 기업이 이제 합작으로 이제 중국 내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신기술에 대한 그 권리를 그 중국 기업에 무조건 다 귀속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 그 기술에 대한 권리는 미국 기업에는 없고 중국 기업한테만 귀속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공정한 그런 조항이죠. 뭐 이런 걸 적용한다든가 뭐 다음은 이제 보다 직접적인 조치들입니다. 뭐 혁신 기술, 그러니까 뭐 천연자원, 지적재산권 취득을 위해서 중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보통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린필드 투자라고 합니다. 그린필드 투자는 이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건데 이제 중국이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투자하는 행태는 그런 그린필드 투자가 아니라 그냥 가서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을 하는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하냐면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들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다분히 기술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과 관련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불공정 행위 문제점으로 이제 식별을 했고요. 뭐 그밖에 이제 뭐 기술 관련된 영업 비밀, 내부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침입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불법 행위죠. 그런 행위가 중국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 혹은 미국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있고, 이 행위를 정부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다 식별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그 제재 형태로 301조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단순히 이제 무역 적자 해소 측면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중국 제조 2025라고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산업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거에 따르면은 이제 뭐, 현재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의 어떤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그 중간재 자립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 그러니까 제품 생산의 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런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을 생산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요 부품, 주요 첨단 부품, 반도체 이런 거는 다 이제 뭐 다른 선진국들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중국은 현재 이제 조립자 역할 불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립하는 거에서 이제 경제 성장 혹은 생산에 기여하는 측면은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재, 첨단 중간재들도 자신들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입을 그만하고 2025년까지는 그 중간재의 일정 부분, 뭐 70%면 70%를 자국 생산품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중국 제조 2025의 그 주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산업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기술 이전, 뭐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들이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면, 좀 더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2025년 뭐 2030년에 그렇게 이제 자립화를 달성을 해서 중국이 이제 기술 강국으로 부상을 하면은 이제 미국의 자리까지 이제 위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견제를 하려는 이제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무역적자 해소가 목표면은 그래, 미국산을 좀 더 많이 사고 해서 이제 수치로 무역적자를 해소시키는 건 크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는 얼마든지 이제 들어줄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미국 니네들이 우리들의 이제 산업 정책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경제 발전 성장을 위한 그 청사진으로 이제 고심해서 이제 들고 나온 정책을 개입하고 이제 제재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까지 세 번에 거쳐서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 수입품을 대상으로 이제 세 번에 거쳐서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뭐 보시면은 1차, 2차는 이제 주로 중간재나 자본재,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나 자본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차 리스트에서는 좀 더 이제 소비재, 회색 부분으로 표시된 소비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재 자본재가 관세가 중간재 자본재를 이제 중심으로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가격 상승 효과는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이제 중간재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있긴 있겠지만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 관세가 소비재에 부과되기 시작하면은 실제 이제 미국 소비자들도 가격 상승을 체감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 측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재 뭐 자본재 위주였지만 앞으로 이제 소비재로 그 관세가 확대되면 미국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겠는데요. 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냐. 이 두 나라가 싸우면은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터지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우려가 크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일단 뭐, 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한 숫자를 얘기하기 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뭐 다양한 채널이 있겠죠. 이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채널을 다 고려해서 이제 숫자로 도출하고 분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채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중국 내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그 중국 내 산업 생산이 줄어들면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은 대부분 이제 중간재 그 부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는 영향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채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치로 나온 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요. 이제 그 반대 경우를 봐도,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중국이 미국의 보복관세를 매겼을 경우, 반대 이제 채널에 의해서 한국 수출이, 한국의 이제 대미 수출이 주는 경우를 봐도 그 수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그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가장 명확한 채널, 직접적인 채널만을 고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거,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이제 미중 통상 갈등이 이제 심화된다고에 따라서 한국 주식 시장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 시장 혹은 주가 폭락에 의한 뭐 부의 효과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얘기는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일단 그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업종별로 이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한국이 이제 미국한테 수출함에 있어서 자동차, 트레일러, 화학 이런 제품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 품목과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이 좀 피해를 입을 거고 반대로 이제 한국 수출이 한국의 이제 대중 수출이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보면은 컴퓨터, 전자, 뭐 광학기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이제 좀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났고요. 무역전환 효과는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GDP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면은 뭐 이것도 역시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직접적인 채널만을 고려한 건데 한국의 GDP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 그 3차 관세까지 부과된 상황을 그 시나리오로 가정을 한 거고요. 보면은 이제 뭐 한 0.3에서 0.4% 많게는 적게는 0.1% 정도 GDP 감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뭐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큰 수치는 아니죠. 뭐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한국이나 대만이 받는 피해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그 경제 자체의 대외 의존도가 크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GDP의 상당 부분을 이제 수출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내수가 훨씬 더 좀 더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반대로 이제 미중 의존도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수출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미중 그 대외 의존도가 높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받는 영향이 좀 덜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래도 뭐 수치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많이 입는 나라가 한국과 대만. 그 이유는 이제 대외 의존도 자체가 크고 그 안에서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제 상호관세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뭐 지금 보셨듯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뭐 수치로 나타난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이제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 이제 좀 더 그 영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가 뭐 대선만큼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의회가 바뀌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미국 통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포함을 시켰고요. 중간 선거 결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상원, 하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양원 체제죠.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당이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고요. 그러던 구도가 이제 2018년 그 중간 선거로 인해서 상원은 그대로 이제 공화당이 유지가 됐지만 하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장악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이죠. 그런 이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민주당은 애초에 약간 좀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정당이었죠. 공화당에 비해서는. 공화당이 최근에는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한 반면에 민주당은 약간 그 반대.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보호무역주의는 아니었고요. 공화당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당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은 이제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화당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주류층들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분명히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미국 경제에 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이렇게 현재까지 한 그런 관세 부과 방식, 미국의 통상 정책은 문제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좀 주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민주당은 이제 크게 대체로 뭐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뭐 그 트럼프 정부의 이제 통상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미중 통상 혹은 미국의 통상 정책이 워낙 크게 다가와서 그렇지만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통상 자체가 이렇게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국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예를 들어 무슨 조세 개혁이라든지 좀 더 이제 국내 정책 위주가 이제 더 큰 관심사고요. 통상 관련한 이슈는 이 관심사에서 한 8위에서 10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통상 정책을 미국이 이제 통상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있고 행정부의 역할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정부의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한 거는 순전히 그 행정부 혹은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조치입니다. 이 통상법 뭐 232조, 201조, 301조 발동을 한 거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발동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방식의 통상 정책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제 의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이제 통상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또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TA 자유무역 협정을 비준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그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협정이 아까 살펴본 USMCA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가 비준을 안 해주면은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상원, 하원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히 하원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좀 레버리지 삼아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통과가 될 거긴 한데 요거를 이제 좀 레버리지 삼아서 다른 통상 정책에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그 수단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관세부과 위주로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관세부과 하는 거는 그 미국 경제 자체에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뭐 그 미국 경제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해를 줄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주류층에서는 이제 그 관세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미국의 이제 주된 목표가 중국 견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방국들과 이제 협조를 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232조나 201조 통해서 이제 흔히 이제 우방국이라고 말하는 EU, 일본 이런 나라들에까지 이제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방국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우방국을 이제 좀 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큰 문제점으로 그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행태는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써놓은 대로 이제 EU, 일본, 캐나다 뭐와 같은 이제 선진국 연합을 추진을 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선진국들도 그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체를 구성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세부적인 방식은 좀 바뀔 수 있겠으나 그 미중 갈등이 단시간 내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G20에서 이제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만나서 합의를 했고 원래 이제 그 2019년 1월 1일부로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기로 한 거를 이제 잠시 유보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 90일간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좀 현재는 좀 약간 휴전 국면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거는 미국은 이제 중국의 산업 정책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쉽게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조금 질질 끌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거로 이제 아까 WTO 개혁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WTO 개혁의 중요성이 그 미중 통상 갈등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기술 이전이나 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이제 그 규제나 어떤 조항이 WTO, 현 WTO 체제에서는 그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이 그 중국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WTO 체제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을 어드레스 할 수 있게 WTO 체제가 이제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뭐 G20에서도 이제 그 각국 정상들이 WTO 체제를 개혁을 하자고 이제 합의를 봤죠. 그래서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대중국 견제 장치를 아마 마련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계속 해야 되고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제 그 과도한 미중 의존도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약간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말해도 말씀드려도 이제 모자라지 않을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좀 합의가 협상이 틀어질 경우 더 심화,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CPTPP. 그러니까 CPTPP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TPP에서 미국이 빠진 11개국의 이제 그 자유무역 협정인데 한국은 일단 그 원래 TPP에 이제 그 후발 멤버로 들어가냐 마느냐 갖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그 고민이 잠시 멈췄다가요. 이제 다시 이제 CPTPP가 출범을 함으로써 여기는 이제 가입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지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자세히 면밀하게 이제 경제적 뭐 혹은 경제 외적인 측면까지 좀 따져봐서 이제 그 가입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이 CPTPP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태평양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경제 외적인 측면에 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까지 잘 고려를 해서, 좀 참여를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뭐 만에 하나 그 미국이 이제 현재의 뭐 관세 부과 방식을 버리고 그 다른 방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CPTPP를 다시 가입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TPP로 가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들어가기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가면 이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질 거고 심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입하기 전에 먼저 가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뭐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WTO 체제 개혁에 동참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 통상 규범 질서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